안녕하십니까? 네, 열매가 떨어져서 많지는 않은데요. 벚나무 열매입니다. 벚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이거 따서 드신 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입술이 펄해지도록 한 주먹씩 따서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벚나무는 나무 껍질과 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종자를 약재로 씁니다. 나무 껍질이나 종자가 약효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서로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한방에서 나무 껍질을 앵피 또는 화피라 하고요. 종자를 야앵화라고 합니다. 이 벚나무 껍질 속에는 사쿠라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시판되는 기침약의 성분입니다. 달여 마시면 기관지와 폐가 튼튼해지고 기침이 먹게 되며 위장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설사에 좋습니다. 혈당 강화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식중독이나 생선중독, 버섯중독 같은 중독 증상을 풀어주는 해독의 효과가 좋습니다. 또 피부에 좋아서 피부가 고와지고 각종 피부질환을 치료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나무 껍질이나 속씨보다는 이 열매 과육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속씨나 나무 껍질이 찬 성질인데 비해서 이 열매 과육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 과육에는 각종 비타민은 물론 칼슘, 칼륨, 철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멜라토닌, 시아닐린과 포도당, 과당, 자당, 구연산, 사과산 등이 풍부합니다. 네, 작지만 한마디로 영양 덩어리이고요. 슈퍼푸드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벚지를 자주 먹으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 세포가 활성화돼서 피부가 탄력 있고 깨끗해집니다. 심장 질환이 예방되고 알츠하이머나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혈관이 튼튼해지고 풍부한 칼륨 성분이 혈압을 조절해주고요. 콜레스테롤 배출과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네, 이 벚지에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며 시력이 개선됩니다. 또한 암세포 활성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고요. 이 벚지에는 당분이 들어있으나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당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멜라토닌 성분은 불면증을 개선해주고요. 사과보다 20배나 많은 철분은 빈혈을 개선하고 예방해줍니다. 안토시아닌과 시아니딘 성분이 풍부해서 통증을 크게 낮춰주는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과 관절염에 효능이 좋습니다. 이 벚지를 자주 먹으면 소화기능이 좋아지고요. 충치가 예방되며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네, 이 과일은 생과로 먹거나 발효액 등으로 수시로 먹으면 좋습니다. 이 벚나무 잎은 말렸다가 달여서 피부병에 바르면 좋고요. 또 꽃은 꿀에 재웠다가 차로 마시면 기침과 식중독 증상이 완화됩니다. 네, 참고로 이 벚나무 속씨 말린 것은 하루에 4 내지 8g을 가루내어 복용하고요. 나무 껍질은 하루에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네, 한 가지 주의점은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은 농약 방제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열매를 따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벚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